위트 TV. 안녕하세요. 서브 퀘스트를 알려드릴 위트입니다. 오늘은 챕터 3 마지막 서브 퀘스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해보니까 느낀 건데 저번 챕터 2 서브 퀘스트랑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새로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상들이 있으니 꼭 해야 되겠죠?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롱. 구독. 먼저 유르미 퀘스트입니다. 고래 선착장에 있는 유르미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스토리가 끝나면 기숙사 라운지로 가셔서 선우 나나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스토리가 끝나면 로비에 있는 선창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이번에는 카페로 이동하셔서 은마루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이제 보물섬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바다로 이동하셔서 섬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끝나면 숭숭이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이제 앞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셔서 쭉 이동해서 클리어하시고 4개의 던전이 있는데 전부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그냥 퍼즐을 푸는 것들인데 빠르게 정답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푸는 장면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퍼즐을 풀었다면 동굴에서 나가서 숭숭이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다음으로 이윤지 퀘스트입니다. 카페에 있는 이윤지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자, 이제 저번처럼 세 개의 재료를 구해와야 됩니다. 위치는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재료를 다 구하셨다면 다시 이윤지에게 말을 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나레 퀘스트입니다. 진심의 복도에 있는 고나레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대화가 끝나면 3개의 던전을 2인 이상으로 클리어해야 됩니다. 모든 던전을 클리어했다면 다시 고나라에게 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다음으로 강수현 퀘스트입니다. 서쪽 정원에 있는 강수현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스토리가 끝나면 기숙사 라운지에 있는 윤세아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대화가 끝나면 어른 감옥으로 이동하시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눈사람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아이템을 얻었다면 다시 윤세아에게 돌아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대화가 끝났다면 다시 강수현에게 가서 말을 걸어주며 끝이 납니다. 구독. 다음으로 신다나 퀘스트입니다. 고래 선착장에 있는 신다나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스토리가 끝나면 루나디아 로비에 있는 심혜교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대화가 끝나면 론다에게 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소리가 끝나면 다시 심혜교에게 가서 말을 걸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애 10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문평 던전 냉동고로 오시면 두 판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핵이 파란색이면 의미 없고 무조건 초록색이 내를 잡아야 됩니다. 다 잡았다면 론다에게 가서 말을 걸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겁의 사막에 있는 장대한에게 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염수아 퀘스트입니다. 루나디아 로비에 있는 염수아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대화가 끝나면 루나 컬렉션으로 가서 염수아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소리가 끝나면 똥쥐, 바람속임수 이치, 바람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바람머리와 바람속임수 이치는 좌절스러움에서 잡으시면 되고, 똥쥐는 수치스러움에서 다 잡으시면 됩니다. 다 잡으셨다면 다시 염수아에게 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꾸덕. 마지막으로 윤슬 퀘스트입니다. 바위나무 공방에 있는 전우성에게 말을 걸어주면 되는데 챕터 2 난처한 루나빗의 부탁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끝나면 기숙사 라운지에 있는 윤슬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소리가 끝나면 주위로 흩어진 다이어리 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부 찾으셨다면 윤세아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대화가 끝나면 카페에 있는 강하율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스토리가 끝나면 오른쪽에 있는 오세진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스토리가 끝나면 루나디아 동쪽 입구로 이동하시고 윈슬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챕터 3 마지막 서브 퀘스트를 알려드렸습니다. 드디어 서브 퀘스트도 끝나고 나머지 에픽 퀘스트가 남았네요. 여러분들도 서브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